오케이, 회원이 F의 10입니다. 숙제 다한거 확인했고요. 자, 전체 긴 글입니다. Finding people. Finding people.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find people이었으면 이건 무슨 뜻이지? 그렇지. 사람들을 찾다 했겠지. 그렇지. 근데 이렇게 ing 붙였으니까 찾는 것, 찾는 중인 중에서 찾는 것, 찾기, 찾는 것하고 찾기는 무엇? 이런 질문이기 때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뭐 찾기나 또는 찾는 것이나 뜻은 똑같아. 사람들 찾는 것. Tom is looking for a girl. Tom is looking for a girl. 오케이, a gir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렇죠. 그러면 중이니 Tom은 누구를 찾는 중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Who is Tom looking for?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네요. Who is Tom looking for?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om looking Who for? is Tom looking for? 했더니 Tom is looking for a girl. Looking for a girl. 오케이, looking for 할때 looking도 look으로부터 왔죠. Look for의 뜻은 무엇을 찾다였죠. 하다시에 ing 붙이면 찾는 중이라는 어떤 시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 찾는 것, 찾기라는 무엇 이름씨가 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찾는 중인이라는 어떤 씨 앞에 비동사 붙여서 이렇게 합치면 이렇게 누가다가 만들어지네요. 누가? 탐이 찾는 중이다. 오케이. 그래서 What is she wearing? What is she wearing? What is she wearing? She는 누구 대신 왔지? A girl. The girl. 아, 선생님, 아까 어걸이었는데 왜 the girl 왜 바뀌어요? The는 그란 뜻으로 아까 말했던 그란 뜻이었어. 아까 말했던 탐이 찾고 있는 그 여자아이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 묻고 있으니까 어걸은 the girl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여기도 또 where에 wearing 됐다. 그렇지? where의 뜻은 있다인데 ing 붙여서 있는 중에 있고 있는 중에 있는 것 중에서 이 뜻으로 사용돼서 어떤 시 됐으니까 비동사랑 같이 문장을 만들고 있어요. 오케이. 그랬더니 She is wearing a pink dress. She's wearing a pink dress. She is wearing a pink dress. 오케이. 그러면 Tom이 찾고 있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하면 분홍색 드레스 입고 있는 애가 탐이 찾고 있는 애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pink dres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면 그녀는 무엇을 입고 있는 중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What is she wearing? 방금 전에 봤던 거다, 그쵸? What is she wearing? 계속해서 She's wearing glasses. She's wearing glasses. She is wearing glasses. 그래서 분홍 드레스를 입고 있는 애가 한명 이상 있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럼 그 중에서도 뭐를 착용하고 있는 애? 글래시즈를 착용하고 있는 애. 똑같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is she What is wearing? she wearing? She is wearing a pink dress and glasses. 한 문장으로 했어도 됐겠다, 그치? She is wearing a pink dress. and glasses. 면 뭐야? 핑크 드레스를 입고 있고 그리고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했어도 되겠네. 한 문장으로 얘기했어도 되겠네. 계속해서 Can you find her? Can you find her? Okay. 자, she는
그녀는 이란 뜻이고요. 그녀는 또는 그녀가 같은 뜻이고요. 내가 필요한 건 그녀는 그녀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해요? 그녀를. 그렇죠. 그러니까 can you find she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her는 누구 대신 왔을까요? The girl. 그렇지. Can you find the girl? 그러니까 okay. 계속해서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her son. 그렇지.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her son.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her son. 오케이. her가 그러면 무슨 뜻도 있단 얘기고 그녀를 이란 뜻도 있고 또 그녀의 그렇죠. 그녀의 이란 뜻도 있고 여기서는 그녀의 아들 그녀를 아들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오케이. her son 그녀의 아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지. 그러면 그 할머니가 누구를 찾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o is the old woman looking for? 그렇지. Who is the old woman looking for? Who is the old woman looking for?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he old woman looking for? Who is the old woman looking for?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her son. 그러고 보니까 더를 아 디를 디올드 원이 더올드 원이 아 헷갈려 던지 딘지 오 할 때 오는 모음이지 그치 모음 소리 앞에 더는 더가 아니고 디라고 발음해야 돼요. 오케이 디 올드 워먼 한번 길어봤죠. 여자 쉬 그렇죠 쉬죠. 근데 쉬를 또 쓰려고 그랬는데 여기 she로 쓸 수가 없죠. 그녀는 그녀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녀의가 필요하니까 she는 her로 바뀌어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What is he wearing? What is he wearing? What is he wearing? 오케이. he는 누구 대신 왔죠? Her son. 와우. Wow. Her son. 그렇지. her son. 한번 길어봤자 he. 남자 한 명이니까 he죠. Very. Okay. 그래서 할머니 아들이 뭘 입고 있는지 찾아줘야 되는데. He wearing a shirt and pants. Okay. 셔츠는 셀 수 있는데 몇 개예요? 한 개. 팬츠도 셀 수 있는데 두 개. 이상이죠. 여러 개죠. S 붙였죠. 그래서 여기는 어가 있어야 되죠. Okay. A shirt and pant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is he wearing? What is her son wearing? What is he wearing? Okay. 그래서 He is wearing a cap. 그렇죠. He is wearing a cap. He is wearing a cap. Okay. 마찬가지 What Is he wearing?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계속해서 Can you find him? 그렇죠. Can you find he? 하면 안 되지. Can you find him? Okay. him은 he랑 관계 있는데 he는 she나 I처럼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얘는 누구를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해요. 됐습니까? 이걸 나중에 좀 어려운 말로 목적격이라고 하고요. 목적. 얘는 문장의 주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얘는 주격이라고 그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I가 him하고 같아지려면 I가 뭐로 바뀌어야 되죠? I가 him을 만나면 me로 바뀌겠죠. 나를 이란 뜻이니까 이거는. 그쵸? 그를. him은 누구 대신 왔죠? 그렇지, her son. 그렇죠. Can you find her son? 그녀의 아들을 찾을 수 있니? 그러면 그녀의 아들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어떤 몸에 뭘 걸치고 있어야 돼? 셔츠랑 바지랑 그 다음에 모자. 야구 모자를 쓰고 있어야 되겠지. 오케이, 계속해서 Her mom. That's it. The girl is looking for her mom. The girl is looking for
Her mom. The girl. 한번 길어봤죠? She's old. She랑 같이 쓰는 동사, 비동사, is. 네, 여기도 마찬가지 그녀의가 필요하죠. 계속해서 What is she wearing? What is she wearing? She는 뭐 입었죠? The girl. The girl? 뭐였지? Her mom 입었죠. 엄마가 뭘 입고 있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됐습니까? 또 뭐 her는 뭐 입었냐면 the girl's mom 입었죠. The girl's mom. What is the girl's mom wearing? 오케이, 여기에 점 찍고 했으면 뭐뭐의란 뜻이죠. 그 소녀의 엄마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 오케이, 그래서 She's wearing a blouse and a skirt. 오케이, 블라우스 셀 수 있고 한 개죠? 네. 치마도 스커트도 셀 수 있고 한 개죠? 어가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She는 뭐 다시 봤죠? Her mom. 그렇죠, the girl's mom. 그 소녀의 엄마가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입고 있대요. 오케이, 계속해서 She is wearing white shoes. White shoes. She is wearing white shoes. 어, 여기에 white shoes 하면 안 되나? 안 돼. 안 되죠. 신발 두 개 이상이죠. 네. She는 누구 대신 왔죠? 그렇죠. The girl's mom 되신 것 같죠. 그러면 여자아이의 엄마를 찾아주려면 어떤 것을 wearing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줘야 돼? 네? 그림, 여 그림 속에 여 소녀의 여자, 아니, 소녀의 엄마를 찾아주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다 해야 될 텐데 어떤 사람 찾아줘야 돼? 블라우스랑 치마를 입고 흰색 신발을 신고 계셔야 되겠지. 그렇죠?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고 있고 흰색 신발을 신고 있는 남자분이면 되지. 농담이고요. 그래서 Can you find her? Can you find her? Her는 뭐 대신 왔어? Her mom. Her mom 대신 왔죠. 오케이. 그래서 The police officer is looking for A man. 한 남자죠. The police officer is looking for a man. Okay. The police officer가 만약에 남자라면 한번 길어봤죠? He. He. 여자라면? She. She니까 he든 she든 같이 쓰는 비동사는 똑같죠. Okay. 그래서 a man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Police officer looking for. 그렇지. Who is the police officer looking for? 뭐라고요? Who is he looking for? Who is she looking for? Who is the police officer looking for? What is he wearing? He는 뭐 대신 왔죠? Amen. Hey, the man. What is the man wearing? 그쵸? 오케이. 네, 계속해서. He is wearing a shirt and jeans. 그쵸? He is wearing a shirt and jeans. 아까 전에 a shirt and pants 할 때도 마찬가지다. 셔츠는 한 벌이죠. 네. 진즈는 바지처럼 S를 붙여서 여럿이라고 T를 내줘야 된대요. 그래서 He is wearing sunglasses. Okay. 그 다음에 너는 그를 찾을 수 있겠니? Can you find him? Okay. him은 뭐 대신 왔어? The man 대신 왔고요. 그러면 경찰이 찾고 있는 사람을 찾아주려면 어떤 사람을 찾아야 돼? 셔츠를 입고 jeans.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야 되겠지.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